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 여러분, 명절 연휴 때, 뭐, 친척분들, 어른분들 많이 볼 텐데요. 누구보다 좋은 명절을 보내기 위한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알면서 못 지키는 게 있죠. 명절에 꼭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에티켓이죠. 바로 말조심이에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명절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명절에 사건, 사고의 대부분 다 이겁니다. 거의 이거예요. 예, 주둥이 함부로 놀려가지고. 말 함부로 해가지고. 자존심 함부로 건드려서. 전부 다 이겁니다. 아직 명절이 3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특히 이 말을 하시는 분들, 누굽니까? 보통 나이 어린 친구들 이런 얘기 안 해요. 보통, 연장자 분들. 연장자들. 삼촌. 큰아버지. 숙부죠.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 이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명절이 정말 지옥 같고, 명절에 보기 싫고, 명절에 서로 싸우고, 밥상 없고, 심하면 경찰까지 부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말조심해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어린 사람 말조심하는데, 이게 어른분들이 말조심을 안 해요. 어른분들이 이번 추석에도 아마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게. 자, 특히 어른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자존심 건드렸다. 영영 멀어질 수 있습니다. 괜히. 이건 좀 경고하는 겁니다. 자존심 수시로 건드리죠. 누구만도 자존심 건드리래.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안 물리기 좋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말은 뭐겠어요? 모이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안 모여도 좋고 모여도 좋아야 되는데, 안 모이는 게 좋다고 하잖아. 그럼 모이는 거 싫다는 거고. 왜 모이기 싫냐고 얘기하면, 모이면 저 얘기를 꺼내니까. 내 신비를 건드리니까. 자존심 건드렸다. 이번 명절이 마지막 명절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마지막 추석이 될수 있어요. 이번 경조사가 마지막 경조사가 될수 있습니다. 명절날 빨간 줄 하나씩 끌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래요. 특히 어른분들. 그만 건드려요. 왜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권한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어차피 우리 다 커가지고 용돈도 안줄거 아닙니까? 아니, 맞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용돈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명절 용돈 받는 사람 있어요? 전 용돈 안 받아본 지 15년 넘었어. 용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는 조카들한테 용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조카들한테 한두당 한씩 5만 원 주는 것 같아요. 네, 10만 원 주기 때문에. 저는 주는 입장이라서. 아니, 용돈도 안 주면서 무슨 권한으로 내 자존심을 수시로 건드는 겁니까? 어렸을 때, 뭐, 내 자존심 건드려도 용돈을 주니까 참았단 말이에요. 아니, 돈도 10원 한푼안 주면서 왜 자꾸 건드는 거야? 차라리 뭐, 건드릴 거면 돈을 주고 건드리든가. 욕값이라 하면서 뭐,
주고 건드리든가 그렇지 않나요? 아니 10원 한푼안 주면서 왜 자꾸 건드는 거야? 매년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그러다가 진짜 못볼수 있습니다. 진짜 이제 친척과 함께 멀어질 수 있고 철저지 원수가 돼가지고 아예 호적에서 파버릴 수 있습니다. 천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명절날 천연이 끊어진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두번 다시 못 보는 사이가 된 사람도 많아요. 아 정말로 명절에 이빨 나가신 분도 많습니다. 주먹 다짐 해가지고 강냉이 털린 분도 많아요. 진짜로 폭행 상해 사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평소보다 한 1.5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연신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도 조심해야 돼요. 그말 한마디가 씨발점이 돼서, 욕 아닙니다. 표준어입니다. 씨발점. 씨발점이 돼서, 씨발점이자 도화선이 돼버려서, 다이너트 심지점 타들어가다가 폭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더 세게 다가오거든요, 명절날. 훨씬 더 데미지가 크게 다가와요. 우리 직장 상사보다 더 크게 다가와. 직장 상사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도가 터가지고 무슨 말 나올지 알잖아요. 내성이 생겼는데 이 친척들만은 1년에 두 번밖에 안 보니까 내성이 안 생겨요. 익숙해질 수가 없어. 1년에 두 번밖에 없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봐야 되니까 내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 상사는 매번 보니까 내성이 생길 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친척들은 말 한마디조차도 세게 박혀요. 치명적으로. 더 조심해야 돼. 대부분 사소한 말몇 마디 때문에 출발합니다. 이 명절의 사건 사고들이. 보통 이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명절날 PC방 가죠. 그래서 명절에 PC방 장사가 잘 돼요. 명절에 PC방 가면 계량 한복 입거나 정장 입으시면 돼요. 예전에 투피스 차림 이런 분들 PC방 가서 많이 계십니다. 집이 있어야 되는데 PC방이 있어요. 맨날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많이 봤어요. 특히 있잖아요. 화요일날 추석 당일이죠. 차례 지내고 나면 9시 10시 되잖아. 그러면 PC방에 사람들 엄청 많아요. 다들 차례 지내고 도망 나온 거죠. 네, 만석이에요. 대목이죠, PC방. 그래서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그말 한마디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 모르면 물어보지 마세요. 모르니까 물어보면, 모르면 아는 게 없으면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 얘가 실제로 결혼했다, 안 했다. 모르면, 하지 마. 근데 대부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모르니까 떠보듯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네. 모르면, 애초에 얘기하지 마세요.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있으면 애초에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었으면 진작에 아는 거잖아. 아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명절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명절에 물어보는 겁니다. 애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얘기는 해야 되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말 한마디, 한 마디도 안 하셔도 돼요. 인사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할 얘기 없으면 그냥 없는 상태로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평소에 관심 있었으면 애초에 알고 있으니까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모르면 거의 남인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뭐 안다고 해서 뭐 챙겨줄 것도 아니고 알아서 뭐 하려고? 어차피 명절 아니면 보지도 않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아, 명절 아니면 볼 이유도 없잖아요. 명절, 애초에 명절이 아니었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얼마나 명절에 만나서 할 얘기가 없으면 그런 걸 물어볼까? 명절에. 그러니까, 어른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저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저거 말고는. 저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거 말고는 뭐, 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야, 요즘에 유튜브 누구 잘 나가노? 요즘 먹방 너 누구 보는데? 뭐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본다. 심지어 이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아니면 야구 얘기하든가 뭐 스포츠 얘기하든가 뭐 이번에 그 류현진 토론토에서 또 사퍼다고 하대 뭐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아니 그런 건 괜찮아. 뭐 스포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까는 건 괜찮아요. 근데 호구조사는 하지 말자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쉬다 왔으면 네, 조용히 쉬다 가면 됩니다. 쉬다 왔으면 조용히 쉬다 가세요. 조용히 해드릴게요. 그냥 잠만 자고 가세요. 잠만 자고. 친척분들도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또 나중에 귀경길 또 나서려면 엄청 피곤할 텐데. 그냥 주무세요. 자리 깔아드릴게요. 이때 아니면 언제 주무시겠습니까? 나중에 명절 증후 생기기 전에 지금 좀푹 쉬세요. 쉬다 왔잖아. 아니 쉬러 왔으면 뵈러 왔으면 그냥 사람 보고 쉬다 가면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정치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쉬다 가세요. 쉬다가 자러 가요. 사실 명절날 참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게 사람들이 다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봤지만 아까 그 앞전에 썰방 하다가 다시 리방을 했지만 그것도 보면 그 예민하니까 발생한 문제, 예민하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가면 이제 문방구에 있잖아요. 문방구에. 문방구가 이제 미니카 같이 조립한다거나 뽑기 같은 거 한다거나 아니 보드게임 깔아가지고 같이 한다거나 그렇게 놀았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나요? 어렸을 때 지금은 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왜 선물 세트라고 아십니까? 과자 선물 세트. 그게 그거 사오고 방문하는 국룰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잖아. 그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네. 그 과자 선물 세트라고 해태하고 롯데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네모나게 생겨 박스에 왜 과자하고 다 담겼는 거 사탕하고 다 담겼는 거어 그거 이제 그거 사들고 와야 되거든. 옛날에 우리 명절날 이제 방문할 때 그거 사들고 온 국룰이었어요. 애들이 있으면. 근데 요즘 그게 없네. 그게 옛날에 한 7,000원인가 만원했어. 근데 언제부터 시가 많았어요. 그게 안 팔리는 게 아닐 텐데. 그안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난 참치 뭐 이게 뭐 식용유 이런 거 주는 것보다 과자 선물 세트 주는 게더 낫지 않나요?
맨날 식용유야. 뭐, 불 지르러 왔어요, 뭐? 큰 집에 불 지르러 왔냐고. 식용유야? 뭐 옛날에 과자 세트 많았죠. 그래서 어디 가면 과자 세트 사가지고 그 네모난 거 있죠. 그 선물 꾸러미처럼. 그거 들고 왔다니까. 집에 가면 두 박스 세 박스 쌓여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게 없고 맨날 뭐다뭐 식용유에 뭐 식용유. 뭐 주유소에서 일합니까? 만만하게 식용유야 뭐 백설 식용유. 식용유 동호회에서 왔어? 아니 뭐 머리 못 감다 죽은 귀신이 있습니까? 무슨 맨날 뭐 샴푸하고 식용유만 가져와. 왜냐면 식용유가 가성비가 끝내주고 제일 싸고 제일 무난하거든요. 식용유가 선물 세트 중에 제일 싸요. 2만 안팎이거든요. 샴푸 선 그 뭐야 세제하고 샴푸가 또 싸거든. 부피가 제일 크면 싸거든요. 가성비 끝판왕이니까 선물 세트 중에. 스팸보다 더 싸거든요. 그왜 치약하고 왜 치약 비누 샴푸 들어있는 게 훨씬 더 싸요. 그 부피도 크고 회사 같은 데도 많이 주잖아요. 일부러 그거 주잖아요. 회사 같은 데도 식용유하고 그게 왜냐하면 제일 크고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아무튼 씨 여러분 명절날은 그냥 이것저것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면 돼. 각자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잖아. 피곤한 생각이 안 나가지고 피곤한 얘기하면 더 피곤하죠. 설령 안다고 한들 뭐 앞으로도 뭐 친하게 지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명절 아니면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굳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인생에 다들 충실하자고요. 각자 인생에 충실하고 명절날은 그냥 조용하게 차례만 지내고 그냥 쉬다가 가는 게 미덕이 아닐까 합니다. 괜히 할말안할말 가리지 않고 막 하다가 밥싸 얹고 주먹질하고 강냉이 날라가고 경찰서 가서 합의금 물어주고 그런 일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명절은 조용하게 보내시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